경남 브리핑입니다. 지난 23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1,150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양산, 거제, 함안의 순서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5천여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5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2명입니다. 거창군이 공휴일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거창군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8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경남도는 거창군의 공무원 119명에게 징계와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22억 2천만 원을 회수, 추징, 감액 부과했습니다. 특히 거창군은 이번 감사에서 업무 추진비와 신용카드 사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업무 추진비를 법정 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경남도는 거창군에 대해 기관 경고하고 직원 직무 교육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국어는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정교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한국어는 또한 매우 흥미로운 언어이며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에 한국어로 질문한 후 들은 대답입니다. 번역 없이 바드와 바로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 바로 한국어가 영어에 이어 바드의 최우선 지원 언어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어 사용 인구는 8천만여 명으로 전 세계 언어 중 23위에 불과합니다. 사용자가 훨씬 많은 언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지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한국어 선정 이유에 대해 한국 인공지능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이 발전했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라 한국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는 건큰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어 사용 인구에 비해 K-팝이나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어 번역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랑스럽다,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의식해 한국에서 검색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달라진 한국어에 대한 위상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23일 저녁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시민 봉축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봉축음악회는 홍남표 시장과 김익은 시의회 의장, 불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2부로 나눠 진행된 봉축음악회는 일부 법요식을 시작으로 육법 공양, 삼귀, 관불의식 등 전통 불교의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봉축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함안군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난방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며, 선정된 가구에는 단열 공사와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함안군은 올해 40여 가구를 선정해 평균 24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부북면과 교동 일대에 산수유와 편백나무 군락지를 조성합니다. 밀양시는 올해부터 2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 피해 지역 660헥타르 중 199헥타르에 산수유와 편백나무, 낙엽송 등 58만 본을 심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